안녕하세요, 에스터입니다. 저는 지금 그 스타필드 하남에 와 있어요. 얼마 전에 새로 생겼죠. 그 축구장에 무려 60배가 70배 크기라는 게 와 있는데, 와,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주차도 한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, 일단 들어오시면 가이드북을 먼저 받아야 돼요. 이게 너무 넓어서. 특별 안내도 다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멤버십 가입을 하자. 멤버십 가입을 하자. 왜? 저 정품 있다가. 아까 BMW 정품 있다가 오늘은 끝난 거 아니야? 일단 등록은 해야 되는 거. 그래? 매일매일 도전한다. 매일매일 와야 돼, 진짜. 매일매일 경품 행사를 하겠죠.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그걸 뭐 해야 되는 거. 잠시 이용해서 지하 1층에는 노브랜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야 못해 1층에는 패션 유료 패션 정품 뷰티 라이프 스타일 디톡스 바이크 뒷면에 너무 많아서 이거 자 원래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먹는 게 어때요? 그래? 거기서 우리 안 와봤지? 그렇죠. 여기 스타벅스 굉장히 특별한 스타벅스라고. 왜? 뭐가?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까먹었어요. 뭐가 특별한지 알려줘야지. 잠시만요. 여기가 티바나 매장이라고. 그게 뭔데? 수벅 덕후들만이 아는 그런 세계래요. 그게 뭐야? 난 수벅 덕후 아니라 잘 모르겠다. 저도요. 여기 네이버 블로거님께서 꼭 한번 진짜 가보고 싶었다 해서 여기를 추천을 하셨어요. 근데 무슨 스타벅스도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야. 우리가 줄 서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어요. 진짜 지나갔어요. 줄이 너무 길어서 진짜 여기는 무슨 놀이동산보다 훨씬 더 놀이동산보다 훨씬 더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아? 진짜 이거 봐 장난 아니야. 내 카카오 프렌즈 매장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. 귀여워. 허리 붙어있네. 귀엽다. 안에 어떻게 생긴 거야? 나도? 어디 갈까? 1층에 저기는 안 가봤죠? 아, 그치? 반대쪽 사이드는 안 가봤는데. 지금 그치, 반밖에 안 들었어. 반밖에 안 들었어. 그래도 없는 게 아니라 반밖에 안 들고. 자, 그럼 다시 반대편으로 가봅시다. 특이하다. 특이해.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무슨 탐스 신발 같이 생겼어. 일렉트로마트. 이거 신장품을 들어가가지고. 근데 이거 진짜 다 못 들러볼 것 같아. 힘들어서. 여기 일렉트로맨이 있어. 길을 모으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어. 신발 사람이 너무 많아.
옷도 팔고 피규어도 팔고 카메라 있다. 아까 우리 밥솥도 팔고 얻는 게 없구만. 와 메가박스도 있네. 메가박스 있잖아. 어 메가박스도 있어. 그럼 2층으로 올라갈까요? 그럴까?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이게 뭔데 29,000원이지? 그냥 뭐지? 39,000원? 비싸네. 샴푸통 39,000원이야? 그래 저런 거 쓰는 사람은 욕조도 좋은 욕조 화장실에서 쓰겠지. 우와 이것도 되게 좋다. 그치? 이거 되게 있어 보인다. 금 중국 화장실에 맞아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들. 와 이것도 갖고 싶다. 차 문짝이 막 이렇게 있어. 저희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노브랜드 있는 매장으로 가려고 해요. 여기 위에 사람도 많아갖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먹고 너무 힘듭니다. 일로 들어가는 건가? 근데 여기 진짜 싸다, 그치? 몽쉘이 하나 살까? 뭐 산다고? 몽쉘? 몽쉘 진짜 좋아해. 이따 먹어야지. 이거 근데 카트가 너무 크다. 많이 담으라고 그랬나 봐. 근데 여기 너무 좁은데? 그리고 다 없어. 이것 봐. 없어. 항상 비었어.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자. 나가자. 아니 막 주차 공간이 아닌데 엄청 빼곡하게 이렇게 차들이. 와. 저희는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진짜 많아. 아 오늘 거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치? 사람 너무 많지? 지쳤어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